네, 18년 6월 33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틀린 문제네요. 전체적으로 약간 그 뇌과학이나 인지심리학 관련된 쪽입니다. 뇌과학, 인지심리학 이런 데 관련된 게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Okay, there is good evidence that in organic development, perception starts with blank. 자, 그래서 뭐 훌륭한 증거가 있다고 한 거예요. 훌륭한 증거, 뭐에 있어서 이 탯은 동격일 수도 있고 관계사일 수도 있는데 good evidence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고 들어갈 자리 없으면 동격일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관계사겠죠. 근데 지금 문장이 여기서 이제 여기 빈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뭐 동격인지 관계사인지 지금 당장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에 좀 불편하니까 일단 동격 아니면 관계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좀 둘이 비슷합니다. 훌륭한 증거가 있다 그랬고 뭐에 있어서 유기적 발달, 유기적 발달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생명체의 성장 과정을 디벨롭먼트 과정을 오가닉 디벨롭먼트 했는데요. 어떤 생명체 뭐그 사람이 됐던 뭐가 됐던 뭐 이런 디벨롭먼트 과정에서는 Okay. Perception starts. 인지. 뭔가 이렇게 딱 보고 저게 뭔지 알아차리는 거,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인지가 뭐로 시작된다라는 좋은 증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로 시작, 인지가 뭐로 시작되는 좋은 증거가 있다. 그래서, interpreting. 해석해주는 거죠. 해설해주는 거. 번역해주는 거. Interpreting different gestures. 서로 다양한 어떤 몸짓을 해석해주는 거로부터 시작한다. 아, 이런 몸짓, 저런 몸짓을 해석해주는 거로 시작한다. 미리 좀 봐둬도 됩니다. 이런 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 이렇게 했을 때 저거 여기구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establishing social frameworks. 어떤 사회적 구조를, 확립하는 거, 어떤 사회적인 구조, 어떤 사회 체계를 확립하는 거로 시작한다. 지각이 사회 프레임워크를 establishing 하는 거로 시작한다고요. 그다음에 지각이 뭐로 시작한다고 했냐? 지각이 identifying the information of colors. 색이 갖고 있는 정보, 색이 가지고 저런 색깔은 무슨 뜻이야? 빨간색은 위험이란 뜻이야?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 인지하는 거로 시작된다. 지각이 색깔 정보, 색깔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를 인지하는 걸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지각이 시작한다. 뭐로 시작한다? Separating the self from the environment. 자신과 주변 환경을 구분하는 거로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게 있긴 하죠. 저건 내가 아니야. 이런 거. 뭐, 사실은 뭐,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자신과 외부와의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아, 저건 내가 아니야로부터 닌지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뭐 발달 심리학이 있죠. 그걸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recognizing outstanding structural features. distinct 하고 같은 뜻이죠, 이거. outstanding, distinctive. distinctive. 이런 거. 오케이. 아인가 이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눈에 띄는 구조적인 특징을 인지하는 걸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구조적인 특징, 뭐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뭐 이렇게 생겼구나, 완전 생긴 게 완전 다르구나 이런 거를 인지하는 걸로 시작한다. 이런 뜻이 쭉 있고요. 그럼 밑에 보면 자, for example이 바로 떴습니다. 예를 들어서 when 2-year-old children and chimpanzees had learned that 그러니까 뭐두 살짜리 꼬맹이하고 침팬지가 뭔가를 배우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비교하는 거죠. 둘을 컴페어 하는 거죠. 컴페어. 두 살짜리 꼬맹이 아이들과 침팬지들이 배웠을 때 이하라는 것을 배웠을 때 자, 요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Of two boxes presented to them. 이게 of의 뜻이 뭐냐? 뭐뭐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에게 침팬지와 아이 두 살짜리 아이에게 제시된 두 개의 상자들 중에서 해놓고 여기 더 원하고 여기 이렇게 잘 어울리잖아요. 한 개가 또한 개는 한 개인데 뭐를 가지고 있는 한 개는 가지고 있는 상자에 한 개의 상자인데 with a triangle of a particular size and shape.
오케이. 그래서 the box always contained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I could presented to them then two boxes 중에서 the one you always contained 항상 가지고 있다. Attractive food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상대는 상대인데 어떤 삼각형, 특정한 크기 또는 모양, 특정한 크기나 모양의 삼각형이 있는 하나의 상자가 항상 매력적인 음식을 가지고 있다 해놓고 답은 갈수 있겠네요. 그렇죠. 눈에 띄는 구조를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단어가 좀 어려웠나요? 예. 오케이. 단어만 정복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뭐 모양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They had no difficulty. They가 뭐냐 하면 They had no difficulty applying their training to triangles of very different appearance. 그래서 그들 침팬지와 아이들이 뭐를 겪지 않았다? 어려움을 겪지 않았답니다. Had no difficulty. 뭐 하는데 적용하는데 그들의 훈련 뭐 여러 번 이렇게 막 계속 상자가 왔는데 막 이건 열어보고 저거 열어보고 했더니 그 삼각형이 있는 특정한 모양과 크기의 삼각형이 있는 거 삼각형 있는 상자를 탁 열었을 때 거기에 맛있는 어트랙티브 어필링 푸드가 들어있다는 것 그런 거를 보고 여기 데어 트레이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반복해서 이러한 상자를 두 개를 딱 줬는데 삼각형이 있으면 그 열어봤더니 맛있는 거 들어있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 그래서 아이와 침팬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뭐 하는데 그들의 이런 반복된 훈련, 삼각형 속에 맛있는 거 들어있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한 뭐에 적용한 triangles of very different appearance. 그 삼각형 이제 삼각형들인 거야. 삼각형 여러 개의 삼각형들이네요. 뭐 매우 다른 모양이죠. 매우 다른 형태를 가진 삼각형들에게. 그러니까 아까는 상자 두 개를 주는데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삼각형 있으면 여기에다 맛있는 거 넣는 거 했더니 여기에다가 요거 잘 고르더라. 이거 어렵지 않았어. 근데 이번에 뭐 하냐? 똑같은 삼각형인데 이런 삼각형 뭐 이런 삼각형 중에서 이런 삼각형한테다가 뭐뭘거 넣는 거 이런 거 해도 이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이 왜 이꼬라진지 하면 have a hard time do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have a hard time doing 뭐뭐 doing 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다는데 이 hard time 대신에 difficulty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have difficulty doing 그래서 뭐뭐 do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고 할때 여기에 동사 형태가 ing가 돼야 된다는 거 have a hard time doing 그 다음에 뭐 적용 이 apply가 뜻이 많기 때문에 저뭐 바르다라는 뜻도 있고요 적용하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여기 적용하다의 뜻입니다. 적용하는데 어려움. 그들의 반복된 훈련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뭘 얘기해줘야 되냐면, apply A to B를 알아둬야 될것 같아요. apply A to B 하면, 그러니까 A를 B에게 적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A를 B에게 적용시키다. 그리고 이 to가 전치사의 to라는 거, 뒤에 do가 오고 싶으면 doing이 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그들의 훈련을 삼각형들에게 적용하는데 어려운 삼각형인데 어떤 삼각형이냐?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삼각형들. 다양한 삼각형, 아까는 확실히 다른 거에다가 했다면 나중에 삼각형 똑같은 삼각형인데 이제 뭔가 조금 다른 거. 계속 이렇게 초록색 삼각형에다가 뭐 넣었다 그러면 다른 상자는 거들떠도 안 본다는 얘기겠죠. The triangles were made. 비수동태죠. 만들어져 있었다. 삼각형들이 더 작거나 또는 더 크거나 또는 뒤집어져 있거나 거꾸로 돼 있거나 할까 서로 똑같은 삼각형인데 조금씩 달랐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A black triangle on a white blackboard was replaced. 그래서 뭐흰 배경에 있는 까만색 삼각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대체당했다. By a white triangle on a black ground. 까만 바탕에 하얀색 삼각형으로 바뀌었고, 바꿔놓거나 또는 an outlined triangle by a solid triangle. 또는 뭐 윤곽선이 들어가 뭐에 의해서 저한 가지 색깔의 삼각형에 의해서 뭐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이래 생략. 여기 뭐가 생략됐냐면 was replaced. 요 생략을 못 캐치를 못하면 생략을 캐치를 못하면 이거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아까 전에는 흰 바탕에 까만색 삼각형을 쓰다가 이게
까만 바탕에 흰 삼각형으로 바꾸거나 또는 윤곽선이 들어다 있는 그냥 단색으로 이런 거 있죠. 안에 이제 색깔 없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안에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칠해져 있는 이런 걸로 대체되기도 했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변화들이 seemed not to interfere with 누구누구를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필요하다는 것도 같이 익혀두시고요. 이렇게 바꾸는 게 seemed not to interfere with recognition. 어떤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 듯 보였다. 알아차리는 걸 방해하지는 못한 듯 보였다는 얘기는 얘들이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맛있는 걸 넣었다면 다른 것들 요거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바꿔봤자 얘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잘저 상대 맛있는 게 attractive food가 들어있는 걸잘 꾸준히 잘 찾더라. 똑같은 삼각형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지를 방해하지는 못하는 듯 보였다.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그렇죠? 비슷한 결론이 획득되었다는 얘기, 나타났다는 얘기인 거죠. With rats,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쥐처럼 이렇게 지능지수가 낮은 애들도 마찬가지로 잘 인지를 하더라. 이 연구를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Carl Wessely, a psychologist, 심리학자 이 사람이 has asserted. 자, assert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 claim이라든지. 주장하다, insist. 그것들 주장했다. DDR을 simple transposition of this type. 그쵸? 오케이, 얘가 주어니까 요거 온다는 거네요. 그쵸? 이러한 종류의, 이러한 형태 종류의 단순한 치환. 바꾸는 거죠. 바꿈이. are universal. 어떤,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 그쵸? 뭐야, 왜 이래? 보편적이다. 어디에 있어서 in all animals, including human. 인간을 포함한 거의 모든 동물들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쥐처럼 이런 애들은 이거 쥐처럼 이렇게 지능지수 낮은 애들은 이거 할수 있겠어 했더니 걔들도 다할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다양한 몸짓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해석한 인터프리트, 트랜슬레이트 비슷한 단어 해석하는 거고요. 이스태블리시 뭔가 이제 빌드 하는 겁니다. 이스태블리시 빌드 하는 거죠. 소셜 프레임워크스를 그런 거와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오브 컬러즈를 아이덴티파이 레코그나이즈하고 비슷한 뜻이죠. 레코그나이즈 인지하다 GOGNIDE Separate 분리하는 거죠.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을 서로 구분하는 거, differ 하는 거. 구분하는 단어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분하다, differ. distinguish 이런 것도 있고. 구분하다. 여기서 distinct 이런 거 나오죠. distinctive. 눈에 띄는 현저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볼 만한 것이 뭐가 에비던스 증거, perception 인지 받아들이는 거 외부의 것들을 recognize 마찬가지 비슷한 말 인지 심리학 관련된 그런 거죠. feature도 특징, feature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징이요 특징. 뭔가 저거 좀 다른 것 같아. 저거 눈에 띄어 이런 거. outstanding한 어떤 부분, distinctive한 어떤 부분, feature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주제문은 these changes seemed not to interfere with recognition 이거죠. 이러한 모상의 변화입니까? these changes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어디 갔어? 요 문장 있죠. 이게 정답 단서인데요. 이러한 these changes of shape 이런 거죠. 어떤 형태상의 변화가 seemed not to interfere with record 어떤 알아차리는 거 인지를 방해하지 않는 거였다. 그랬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단어가 조금 지문 구조 이런 것들 답지에 있는 지문 구조도 한번 쭉 보면서 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여기까지.